여기 있는 꽃을 보고 여러분 그걸 깨달아야 돼. 아, 인류의 수십억 년의 역사가 꽃한 송이만도 못한 거야. 꽃한 송이만도. 그러니까 꽃을 바라볼 때 우주의 무상을 깨달으라고. 이 꽃이 있는 거거든. 이거 보고 뭐, 아, 아름답다. 뭐, 이런 하루 있는 게 아니야. 꽃을 보면서 저것은 화무십일홍이다. 저건 지지만 인류의 역사가 저꽃한 송이만도 못하다. 우리 꽃을 보고 유료라도 받지. 인류의 역사는 여러분들이 하늘이 여러분을 위해서 준 것이 아니요. 지금 이 우리 과학이나 문화는 하늘이 우리를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준게 아니요. 뭐죠? 저기 저 우리 저 원장님, 원장님, 하늘이 우리를 위해서 준게 아니고 뭐죠? 인류의 역사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? 그 대답이 참 궁금하네.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이 우리가 환경도 파괴하고 막 자연도 파괴하고 쓰레기도 버리고 막 이러잖아. 이것은 우리가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게 아니야. 우리가 자손, 자식, 우리 후손들의 것을 빌려서 쓰고 있는 거야. 내말 이해갑니까? 우리의 후손들이 써야 될 것을 우리가 미리 땡겨서 쓰고 있는 거란 말이야. 우리 후손들이 내가 집을 하나 지었다. 그럼 내 아들이 살 집을 지어 놓은 거야. 내말 이해가죠? 근데 거기 빌붙어 있을 뿐이야. 맞아, 맞아요. 아들이 결혼해서 며느리하고 돌아오면 아버지 저거 빨리 왜안 죽노? 이럴 수 있어 없어요. 아버지는 주인이 아니야. 그 2세. 그 아들이 보금자리를 아버지가 만들어줄 뿐이야. 그래, 안 그래? 우리는 잠시 집을 지어주러 왔는데 왜 우리가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자연을 파괴하고 사막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매연을 만들어내고 이런 짓을 해야 되냐, 이 말이야. 이게 우리 후손들에게 이걸 주고 싶냐고. 그래, 안 그래요? 에? 우리는 하늘로부터 물려받은 땅이 아니요. 자식들이 써야 될 땅을 우리가 잠시 빌려 쓰는 거야. 아, 그래, 안 그래요?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하게 해주려고 하고 환경을 자꾸 지키자고 하는 거예요. 맞죠? 아, 나중에 우리 애들이 풍토병 걸리고 피부병 걸리고 막 지구가 엉망진창이 되면 어떡하노? 그래, 안 그래? 아니, 우리 아버지, 어머니, 할아버지, 조상들이 이 땅을 이렇게 오염시켜 나가지고 우리는 살 수가 없다. 이렇게 나오면 어떡하노? 안 그래요? 그러니까 우리는 조상에게 물려받았다 큰소리 치면 안 돼. 후손들이 써야 될 땅을 우리가 잠시 빌려서 쓰고 있는 거예요. 맞아, 맞아요. 그러니까 아들놈 딸이 나중에 행복하게 살게 우리가 이 지구를 아껴줘야 되지 않나, 이 말이야. 맞죠? 아, 아버지가 집을 열심히 짓는 거는 자기가 솔로몬처럼 뭐 오래 살려고 하나? 그게 아니에요. 결국 자식에게 줄 집을 짓는 거야. 맞죠?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을 발달시키는 건 뭐예요? 후손들이 잘 살게 해주기 위한 터전을 만들어주는 거 아니야? 맞죠? 근데 우리가 주인이 돼서 그걸 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. 알겠죠?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그 개념이 너무나 일월성에 미치고 신에 미치지 못하는 거야. 차원이 낮다, 이 말이에요. 일월성 신, 그 신의 경지에서 부모는 그림자처럼 자식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데, 부모가 누리고 자식은 전부 병신 만들어 놓고 장가도 못 보내고 그냥 애들 나중에 아주 폐인을 만들어 놔. 늙어서 독수공방하게 만들어 놓는 거야. 어? 그러니까 어른들만 장가 가고 애 낳고 살았지. 이제 우리 자식들은 장가 가고 애 낳고 살 수가 없게 만들어 놔서 풍토를. 어? 저 할머니들이 직장도 없지. 뭐 그냥 가는 데마다 게임만 하고 앉아있지. 뭐 도박이나 하고 앉아있지. 이게 뭐 하는 사회예요? 알겠죠? 정신 차려야 됩니다. 우리는 조상의 땅을 받은 게 아니야. 후손들이 살아가야 될이 땅을 우리가 빌려서 잠시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을 누구 위해서 지켜줘야 돼? 후손들을 위해서. 맞아, 맞아요.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를 이 연말에 여러분들이 잘 들어놔야 됩니다. 그래서 내가 일월성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. 성경도 이 세상에
보물창고에 돈을 넣지 말라는 이야기야. 아까 그게 어디다 넣어라? 하늘창고에. 하늘창고에 돈을 넣으라는 거야. 맞아 안 맞아? 이렇게 없어질 꽃이나 이런 세상의 것은 다 헛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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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니 헛되고 헛되다. 맞아 맞아요. 그럼 어디가 헛되지 않아? 백궁 하늘. 그곳에다가 보물을 넣어라.